안녕하십니까. 캡셉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고조선의 건국.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명의 위인들 노래 아시죠?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따라 부르고 했죠. 자, 그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 단군 왕검, 단군 왕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문화를 시작으로 철기 문화를 관통하는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세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하지만 언제나 단군 할아버지는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단군 왕검은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한번 오늘 들어가 볼까요? 자, 고려시대 역사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하늘의 신 환인에 대한 아들 환웅이 인간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은 시간만 나면 항상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환인은 아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성인이 되면 내려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환웅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바람, 구름, 비와 3천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 땅으로 이 땅에 내려와 털을 잡으시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바로 이게 홍익인간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군왕검 설화 중에 곰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21일 동안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곰은 잘 견뎠지만 호랑이는 견디질 못했죠. 그래서 곰한테 환웅이 말합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날을 말해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곰은 자기가 웅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네가 웅녀가 되고 싶다면 내가 너를 웅녀를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바로 그 환웅은 웅녀를 만드는 창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사이에서 바로 누가 태어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에 시작했던 그분이시죠? 단군 왕검이 태어나신 겁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가 일연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자, 곰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죠? 캡쌤한테 질문하고 있다면 그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는 설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프터 전에 내려오는 아주 그런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연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 또는 제왕웅기 동국여지 승남 같은데 자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선민 사상의 느낌을 이야기라는 거 느껴지셨죠? 자, 비, 바람, 구름은 어떤 농경사회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단군이라는 말은 제사장 또는 무당이라는 뜻을 정치적인 지배자라는 왕검과 함께 합쳐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명이 담당하는 어떤 사회,
바로 재정일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우리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라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느 날 중국 옛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해옵니다. 여러분, 위만이라는 사람은 옛나라 사람이었는데 행동과 우리 행동이 또 옷차림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고조선의 준왕은 서쪽을 변방을 지키게 하는 일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위만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고조선은 아직도 청동기라는 도구를 사용했고 위만이 가져온 것은 철기라는 강하고 단단한 무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위만은 생각합니다. 내가 준왕을 몰아내고 이 고조선의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위만은 고조선을 이어 위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 잘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하죠. 물론 아래의 진나라, 위쪽 한나라에 중개무역을 해가며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수료와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는 중국의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한무제, 한나라의 한무제는 이 왕검성을 공격하였을까요? 바로 어떤 중개무역으로 너무 많은 위만이 어떤 이득을 챙기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조선은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년여간을 중국 한무제가 세운 한나라에게 끝까지 저하하면서 고군분투해 나가나 고조선에 의해서 문을 닫게 한무제에 의해 고조선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무제가 고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그 자리에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4개의 군현을 설치하죠.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나라는 우리나라에 세웠던 4군현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로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고구려라는 막강한 나라. 아래에는 백제, 그 다음에 신라가 가운데는 가야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고조선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당군왕검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과 우리가 한나라를 막아냈던 그 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고조선이 바로 한반도에서 자리를 잡고 시작했던 게 바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고조선을 끝으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인지 무궁무진한 그 변화의 속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쌤이었습니다.